이세 가지는요, 옛날부터 우리가 문제라고 했던 집안에 일어났던 공통적인 증상이에요. 그리고 주로 흉가나 폐가가 될 듯한 집안에서만 일어났던 문제 중에 하나고. 안녕하세요. 일산의 구슬동자 윤도령입니다. 이사들을 많이 가잖아요. 네. 집터가 어떤 이런 현상들이 있으면 진짜 이사를 고려해야 된다. 어떤 이런 터가 어떤 터일까요?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이사를 다니시잖아요.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여름이 지나고 추워지기 전에 이제 곧 있으면 또 이사 처리돼요. 그래서 지금 집을 또 내놓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사를 가려고 또 마음을 먹고 또 고민을 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. 진짜 무속적으로 우리가 고전적인 느낌을 따라서 이럴 때는 진짜 이사 가는 걸 고려해 봐라. 이런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. 잘 살고 있었는데요. 어느 날 갑자기 전기가 말썽인 집이 있어요. 맞아요.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단체로 살잖아요. 근데 다른 집들은 다 괜찮은데 우리 집 전기만 지랄이야. 그러면 심히 고민을 해 봐야 돼요. 자, 성주가 뜨거나 집안에 터신이 뜨면 전기부터 나가요. 전기부터 말썽입니다. 자, 두 번째, 수도. 물난리가 나거나, 물이 먹통이 되거나, 물이 새거나, 물이 막히거나 하면 그 집안에 우환이 일어날 징조야. 그래서 물로 말썽을 부리면 그것도 두 번째, 이사 갈 생각을 심히 해보셔야 됩니다. 세 번째, 습기. 자, 멀쩡한 아파트에 갑자기 곰팡이가 많이 난다. 에어컨을 트는데도 유독 집안이 예전에 내가 살았던 거에 비해서 많이 습해. 날씨 탓인가? 에어컨을 돌려도 보고 보일러를 떼보기도 했는데 이상하게 집안의 물의 습기 온도가 좀 많아진 것 같아.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물이랑 연관이 있어요. 근데 곰팡이도 생기는 것 같아. 여기서 더불어서 습기가 많으니까 봄벌레가 나온다.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모퉁이에 거미줄이 생긴다. 이거는 여러분들 고민할 것도 없이 이사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. 제가 말씀드린 자, 전기 문제, 수도, 물 문제, 그리고 습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곰팡이와 거미줄 관련된 문제. 이세 가지는요, 옛날부터 우리가 문제라고 했던 집안에 일어났던 공통적인 증상이에요. 그리고 주로 흉가나 폐가가 될 듯한 집안에서만 일어났던 문제 중에 하나고.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공간이 월세든 전세든 매매든 내가 이사 온 지가 얼마나 됐든 안 됐든 내가 나랑 맞나 안 맞나 이게 지금 나랑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왜? 이미 문제가 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고민을 하실 테니까 그 문제가 이미 나셨다고 하면요. 여러분들 내 소유의 집이면 깨끗하게 인테리어하고 공사해서 저는 매매를 하거나 세를 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월세인 분들은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빠르게 세입자를 구해주는 거를 대가로 빠르게 내가 집을 찾아 나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이 정도로 안 좋은 영향을 겪고 계신 분들은요, 이미 그 증상이 일어나면 사실 이 터를 뜨기도 쉽지가 않아요. 이미 집 자체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 터의 기운에도 문제가 있을 거고, 내가 머무는 공간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고, 이미 문제가 난 거예요. 그렇다 보니까 사실 내가 나가는 것도 쉽게 해결이 되진 않을 거예요. 그럴 때는 윤도령의 집 매매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영상도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. 감사합니다.